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일광절약 시간, 이른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를 1시간 뒤인 새벽 3시로 맞춰야 합니다. 한편 시간 변경으로 국적 항공사들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은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K-018편의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정오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11시 출발하는 OZ-201편이 1시간 늦춰져 12시에 출발합니다. 위안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귀향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는 한인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 타운 마당몰 CGV에서 상영하는 영화 귀향의 무료 관람권 150장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관람가 입장이 가능한 한인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신청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LA에 사는 20대 한인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지려다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27살 스티븐 장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펜실베니아에 사는 13살 소녀와 음란한 문자와 영상을 보내며 누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장 씨는 이 여학생을 만나러 세 차례나 펜실베니아까지 갔으며 지난 5일 펜실베니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78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역사 박물관과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그리고 밝은 미래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기념사에 이어 독립운동 유공자 초청 강연회와 독립유공자 전집 출판 기념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 관장이 집필한 애국지사의 꿈은 미주에서 최초로 출간된 미주 독립운동 서적으로 독립운동 사진 850장이 수록돼 있습니다.